엄마, 혹시 연두 씨? 연두 친정에 데려다 줬어. 예? 사돈댁. 아니, 연두네 식구들한테 다 말했어. 니들이 얼마나 기막힌 짓을 저질렀는지. 엄마! 그러니까 다시는 둘이 못 만나. 연두 포기해. 포기 못해요. 포기할 거였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. 그래? 그럼 엄마를 포기할래? 예전에 네가 그랬지. 아들 없는 셈 치고 부잣집 마나님으로 떵떵거리면서 잘 살라고. 그래. 네가 연두 찾겠다고 이 별채를 나서는 순간 엄마는 그렇게 할 거야. 그러니까 알아서 잘 처신해. 여보세요? 삼촌? 저 연두 씨는요? 태경 씨, 나예요. 연두 씨, 장모님 댁이에요? 네. 엄마한테 휴대폰을 뺏겨서. 걱정 많이 했죠. 방금 엄마한테 들었어요. 나도 짐 싸서 바로 나갈 거예요. 잠깐만요, 태경 씨. 나 지금 태경 씨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.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태경 씨까지 짐 싸서 나오면 안 돼요. 우리 가족들한테 허락 받아야 되잖아요. 이 상황에 짐 나오면 허락 받는 건 영영 불가능해져요. 그러니까 태경 씨라도 그 집에서 버텨요. 나도 어떻게든 돌아가서 어머님 마음 돌려놓을 거예요. 알았어요. 나도 장모님 설득할 방법 찾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. 우리 곧 만날 거니까 오늘은 진짜랑 자요. 네. 태경 씨도 잘 자요.